예, 본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대하는 우리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시와 서울시의 어떤 대응 자세와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날 그런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 현장을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 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는 불과 10몇 미터인 거 아시죠? 현장에 다녀오면 다알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럼 결과론적이지만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은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 뭐 그리 되지 않았기를 봅니다.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 통제를 실패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6시 34분에 아주 그 신고자가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충돌되니까 위험하다. 그게 있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번에는 뭐 도로에서 이 젊은이들이 온게 아닙니다.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피해보듯이 햇빛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 폭이 사고 지점은 3.5m고 전부 다 3에서 5.3m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일방 통행을 조치했다 그러면은 예방됐다. 전이 3대 예방 조치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났을 인재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쭉 나오죠.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뭐 근거 규정이, 권한 규정에서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 책무 규정에서 책무를 이행하려고 그러면은 행동이 가게 되는 거죠. 행동을 가게 되게 되면은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 국민의 책무로서. 우리 용산구청장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한 이야기 보세요. 책무가 뭐죠? 자, 이 법을 혹시 알았습니까? 그전에 한번본적 있습니까? 네. 책무란 마땅히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뭐라 그래도 경찰이 가장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기본이죠.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수 있다. 그 조치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통행 조치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시적으로 차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골목에 조치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경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해야 될 그런 책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두번 있다고 저는 본인은 봅니다. 첫째 신고가 6시,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잠못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게 대해서 여기라면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강제 해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에 나와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사무실에서 보고를 해야죠. 무슨 강제 해산이 됩니까? 물 미듯이 밀려오는 마당에. 이거는 이제 허위 보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골든타임이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녁 9시 38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요청을 했다. 뭐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 부끄럽기 짝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님, 전철 이걸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죠?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는 100% 서울시의 출자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예, 무한한 책임감을 무한 느끼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이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산구청장 좀 전에 말했듯이 헬로 축제하는 현상이다.
구청 역할을 다했다. 과연 책무를 다했을까요? 자, 현장에 그럼 누가 나갔습니까? 우리 윤청장님, 경찰청장님. 네. 이번에 경찰 책임이 가장 큰데 본 이유는 경찰의 책임 중에 가장 실패는 무슨 실패냐? 정보의 실패라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예,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은 무슨 일정, 네.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안 되는 거죠. 전적인 책임이 정보에 있다고 봅니다. 용산이나 서울, 이거 김광호청장. 서울청에도 용산, 그 정보 행사들이 외근하잖아요. 본인도 서울청장 출신입니다. 서울청에도 정보가 나가고 용산서에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면은 그 정보에 따라가서 경비가 혼자 계획을 수립해요. 정보, 경비 혼자 스스로 혼자 경비 계획 수립하는 건 없습니다. 정보의 종속 변수죠. 정보가 과연 역할을 했는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요즘 뉴스 들으니까 뭐 삭제니 뭐 내가 수사를 받니 안 받니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저는 정보의 실패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일의 상실, 이런 거 중요한 거 왔을 때는 제대로 지휘보고를 거쳐서, 지휘체제를 거쳐서 경력이 배치되는 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 정신 팔렸는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한한 지휘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좀 전에 정보를 실패했듯이 현장에 많은 경력이 깔렸다 했지만 누구 하나 이걸 보고 신고한 직원이 없어요. 일반 행사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경비 예상되면 정부 행사가 나가거든요. 경찰청이 안 나갔습니까? 정부에서 계획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정부만 제대로 설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됐다. 이거는 사후적으로 그 주변에 도로 통제가 됐다. 그럼 그 전체를 통제하고